헬로! 하이! 라키라키! 리아! 리아!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새로 나왔어요, 노래가. 누구, 료드라씨 노래. 어, 료드라씨. 알죠? 어, 알죠. 우리보다 어린데, 형 좋아하고, 노래 잘 부르고, 제일 유명한 가수잖아. 그쵸. 이제 벌써 친구네요. 자주 뵈고. 그니까. 우리 항상 투표에 누가 제일 좋아요 물어보면, 로드라가 항상 1등.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노래가 나와가지고, 네? 에고. 무슨 뜻이죠? 자.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꽤 길어. 6분 50초면. 노래 한 곡 1일 전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 역시.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노래 한 곡 6분이요? 일단 큰일 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한국 장어. 저 막 켰는데. 너 화면도 잘 안 보이네. 영어 장어. 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있다. 소리 나오는 거야? 얘가 로드라 아니야? 아버지 이거거든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커뮤니카시. 일단 아빠가 뭐 딸 데려다 주는 건가?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어서. 되게 진지하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한국 드라마였어요. 여기서 교통사고 하나 났는데. 아, 왜 그래? 얘는 요즘 웃기네. 한국 드라마 보니까. 수갑인가요? 어? 수갑 아니지. 웨딩링. 아. 아, 웨딩이네. 아버지. 아, 나 뭔 느낌인지 알겠어. 김진호의 가족 사진 같은 노래인 거죠. 어머님가 보다, 그지? 노래 진짜 잘 부른다. 도입부가 미쳤어. 여기로? 왜 울지? 돌아가셨나? 에이. 그냥 여러 가지 오감들이 이제 딱 교차하는 거. 미안하네? 왜 너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뭔 뜻입니까? Silence, try it. 밥 먹는 거 아니야? 상황 되게 좀 절망적이서 하는 거. 엄마 아빠랑 이혼했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이제 웃지 않나 봐. 에고 에고 났다 에고. 엄마 아니야?
엄마 아빠랑 싸웠네. 형 말이 맞는 것 같다. 이혼하고 왔지? 어, 엄마 이쁘지? 아, 진짜? 우와, 고음 미쳤어. 꽉 찼지 않냐? 고음이? 우와. 갑자기 심장이. 으악! 진짜 화났어. 아, 싸우고 아빠가 진단한다. 아버지가 나가신가요? 그 화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못 이래잖아 지금. 막 그 좋았는데. 도와주세요. 와, 표정 변화 봤어요? 왜요? 왜요? 어떻게 됐는데? 아니, 행복하게 먹다가 이제 딱 없어지니까 정생들이 완전 정생들이. 엄마인데 이거. 그럴까요? 엄마인데. 엄마 얼굴 젊어 본데? 그러니까. 떨어지기 싫다잖아 지금. 이혼한 거 같지 엄마 아빠가. 결별을 하시거나. 엄마랑 딸인가? 사트 분란. 몇 년 후? 어. 한 달, 분란이 한 달인데? 밥잘 챙겨 먹고, 어? 매일매일 전화하고, 아빠한테 안부 정리해주고, 잘 때는 꼭 방문 잠그고. 어, 아빠가 데려온 건가? 아빠. 딸이랑 아빠가 딴 데로 가는 건지 본 거구나. 그러니까 아빠 집에도 살고 엄마 집에도 사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뭐야 끝이야? 완전 새드 엔딩인데? 그치 완전 새드 엔딩. 재결합 할 줄 알았지. 싫어하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어떻게 싫어요 이게? 근데 이런 주제 노래는 뭔가 좀 싫어일 가능성이 좀. 이혼율이 높아지고 네. 어? 가족 싸움이 많아지는 이 사회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게 아닐까. 오. 되게 뭔가 교과서적인 그 답변이. 네, 그럼요. 교과서적인 비판? 뭐, 딱 자기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 네, 약간 좀 이 사회에 대한 비판. 그렇죠.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이미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절정적인 딱 그 부분. 어, 아니, 그 고음이 원래는 로데라 씨가 가성을 많이 썼는데, 어, 요, 이번 파트에서는 좀 꽉 찬 고음을 보여주셨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좀 좋았다고 보고, 연기는 준우 씨가 얘기해 주시죠. 연기는 그 아까 식탁에서 부모님을 다 같이 화목했을 시절에 밥 먹던 것과 아니,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신 다음에 식탁에 혼자서 밥 먹는 모습이 한 컷으로 연출됐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요드라 씨의 표정 변화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20만 곧 되거든요. 그죠. 20만이 되면 승훈이가 쌍대위 노래를 부르는 피아노 쳐준다고 하셨고 거고 이제 저랑 준우가 그때 아이콘 심사위원 연기를 좋은데요? 네. 아, 심사위원 연기란지. 네. 왜냐면 그 한글로 불러도 돼요. 한국어로 로드라 씨 불렀으니까. 네. 승훈이는 노래를 좀 부른, 로드라 씨는 드레스도 입고. 아, 진짜 드레스도 입어요? 가발도 쓰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패러디어도 노래만큼은 잘하는. 아, 그죠. 모든 게 딱, 잘 맞아야죠. 약속하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습해서 꼭 그런 패러디 이쁜 그림이 되도록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한국어 약속 지금?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지금까지 락키 코리아였습니다.